못 맞추는 경우가 있으니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SNS도 존나게 안 나와요. 이 매발톱 닌자들 맷집 자체가 세거든. 왜 그걸 하냐고, 병신아. 왜 이걸 하냐고. 왜 이즈나가 안 맞냐고. 이즈나 왜 안 맞냐고. 낭비했잖아, 지금 계속 착지절기 썼잖아 지금. 나 착지절기 썼잖아 내가 지금. 병신 새끼야. 공중에 있을 때는 맞추지 마라 좀. 아, 이걸 맞네. 잠깐만, 나 아직 그거 있지. 보안을 무척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버려 무적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쓰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용한 거야. 와,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지금 아무것도. 아, 이거 써야 돼. 자, 부활의 부적 9시 내구서 다 써야 하네. 자,
지금 챕터 11 이 초입부에서만 9신의 구슬 두 개 썼는데. 야, 부활의 부적 9신의 구슬 다 써야 하네. 아, 진짜 미치겠다. 야, 9신의 구슬까지 썼단 말이야. 그게 왜 맞냐고. 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마지막이야. 여기서 죽으면 나 게임 접어야 돼. 아, 씨발 깼다. 개 X같은 씨발년들, 호로새끼들, 엔창 부창 할창 개 머더퍼킹 비치 칵서커 씹새끼들, 지옥에서 썩을 새끼들, 개새끼 퍽 이타가 개 퍽 하야시 퍽 팀니자 퍽 테크모 퍽 코에이 퍽 그 관련 가족들 씨발 새끼들, X같은 새끼들, 개새끼들, 쌍년들, 씨발년들, 얘네 사람 새끼들이냐? 씨발년들 그냥. 씨발 이거 하나 쓰게 만들었어 개새끼들. 에센스 겨우 요거 쳐주면서 씨발년들. 니네가 사람 새끼야? 아. 아. 이거 남은 거 있냐 이거? 오케이. 이스. 이걸 미리 쓰면 안 되는 거였어. 이거 문 안 열릴 걸? 여기서 죽으면 좆되는 거다, 진짜. 저 에센스 이거 주고 지랄한 거야 나한테? 씹새끼야? 니네가 사람 새끼야? 회복제도 뭐가 아무것도 없네. 일단 이거 차라리 이거 하나 더 사는 게 낫다. 뭐가 어허야 병신아. 아 여기 또 센 놈들 또 나오는데 죽지 않아야 할 텐데 큰일 났다. 아 일단은 아, 저 세이브 포인트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클리어하면 위에 뭐 비밀이 있나? 아, 이거 이걸 왜 여기서 먹어? 아, 잠깐만. 어, 나 이거 여기서 먹어야 하는 거, 뭘, 처음 알았네. 아. 내가 그동안 지나왔구나. 무사의 길을 하고, 현자의 길을 하면서. 뭔가 지나왔었네. 아하. 야, 이거. 어?
지금은 또 왜 또 막혀 있어? 아, 게임 족같네. 여기 잘 싸워야 하는데. 이걸로 바꾸고 여기 잘 싸워야 해. 여기 한번 했어보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됐다. 나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좆됐다 씨발. 여기서 죽으면 좆되는 거야. 라세스 전에 또 잡아야 돼. 와, 씨발, 다 썼어, 이거. 왜 끼면 뭐 주지? 아, 이걸 내가 현자의 기자에서 했었나? 회복제. 나이스. 세이브를, 여기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데. 와, 세이브 포인트까지 왔다. 아, 씨발, 진짜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고. 요거 두 개를 놔두고. 이거는 계단 무쌍, 요거는 그거고. 딴 데다가 세이브를 해야겠다. 여기다 하겠습니다. 이 다음 세이브 포인트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챕터 11-2는 라세츠 3마리, 메발톱 닌자 여러 마리 잡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나고 세이브 포인트까지 하는 거, 그까지 그걸로 삼고 있다가 다시 한 20분, 15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네요.